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정령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령 키우기. 이 게임이 이제 제가 한 뒤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 보상이 또 있답니다.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이야, 잘 있었니 얘들아. 선물 이건가요? 와, 루비 400개나 줘? 와우 와우 와우. 자, 일단 이 저번에 한 뒤로 2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게 되었는데, 혹시 그동안에 랭킹이 바뀌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와, 뭐야, 나 43 3위로 밀려났잖아. 아니, 사람들, 아니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아니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자, 일단은 오늘 할 거 바로 현질합니다. 구입할 거는 우선은 패키지 전부 다 삽니다. 그리고 조합석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한 100개 정도. 그 다음에 루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유머를 만렙을 찍기 위해 루비도 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좀 쓸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골드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구입을 한번 해보 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지금 최고급 패키지를 샀는데 두 번을 샀거든요. 이것만 계속해서 구입할 수 있구나. 지금 최고급 패키지랑 고급 패키지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잠깐만. 이런 식이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지르겠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루비가 55,000개나 생겼습니다. 미리 말하는데 광고 안 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합니다. 이것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광고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다 제 돈으로 결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다가 유물을 한번 뽑아봅시다. 전부 다 만렙을 찍어버려야겠죠? 찍어버려라 이 녀석들아. 안되겠다, 간만에 거 녀석으로 유물을 뽑는 거 같다. 바로 갑니다.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이 녀석들아. 오호. 와, 모든 유물 만렙을 찍었습니다. 만렙을 찍게 되면은 개인 유물 뽑기 루비 500개로 바뀝니다. 이거 나 처음 알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개인 유물 한 개 남은 건가요? 이거 뽑으면 끝이야 이제? 끝났나요? 뭐야, 다 뽑은 것 같은데? 와, 모든 유물 획득. 아직 루비가 39,000개나 남았어요. 요것들을 갖다가 쓸 때는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건가나? 없는 건가나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화분 늘릴 필요가 없잖아 딱히, 그죠? 그니까 강화를 한번 해줍시다. 근데 또 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지 그것이 또 의문인데, 씨앗 2단계, 3단계 이게 뭐죠? 저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강화자. 와, 0.1%씩 올라가네. 아니야, 차라리 전투 골드 증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알랄랄랄랄랄랄랄랄. 어? 레벨 50이 맥스잖아? 이건 뭐야? 전투 시간 증가. 이걸랄랄랄랄랄랄라. 오케이, 루비 대충 다 썼고 업적 달성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정령을 또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이 7등급짜리 3마리를 들고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현질. 일단 뽑아보기나 하자. 아, 이것도 뽑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네 이거. 아, 이 씨앗 흔들리는 거 터치하면 그냥 넘어가게끔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유물은 그냥 터치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거 빨리 넘어가면 정말 좋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씨앗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 엄청 많이 버립니다. 와, 드디어 씨앗 다 썼습니다. 오, 이거 진짜 쓰는 거 너무 힘드네요 진짜로. 남은 루비로도 이렇게 정령을 한번 뽑아줍시다. 다 뽑아구. 자, 과연 정령들이 얼마나 쌓였을까요? 와, 이거 봐. 아, 대박이야 그냥. 이 정도면은 진짜 7단계 아마 하나씩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원하는 걸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천천히 만들기로 하고. 지금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골드가 4,500만원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갖다가 또 레벨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레벨 7짜리로 갖다가 요렇게 레벨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저는 7짜리만 쓸 거니까. 공격력 증가한 다음에 크리티컬 확률도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올려버리자. 와, 골드가 부족합니다. 크리티컬 확률 6%밖에 못 올렸어요. 대충 이렇게 레벨업 해주고.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조합을 해야 됩니다. 조합을 하기 전에 이 개인 유물의 능력부터 보고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천둥 주먹이 모든 적들에게 번개를 떨어뜨리게 되고 데미지가 두 배로 증가한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씩 다 봅시다. 이거 괜찮네. 얘 누구야, 이 새같이 생기네. 요거 일단 뽑아야겠네요. 바람 속성. 그 다음에 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물 속성인데 아이스에이지 효과가 슬로우에서 스턴으로 변경이 되고 물방울 폭탄의 쿨타임이 반으로 줄어든다. 뭔지는 안 써봐서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람이랑 물 확정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번개가 괜찮을 것 같네요. 천둥주먹이 모든 적들에게 번개, 이거 아까 그거죠. 이 전체를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두 배로 증가해요. 자, 그러면은 슈리엘, 닉스, 닉시, 볼툰으로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합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넘길게요. 와,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합체하는 시간 25분 정도 걸렸어요. 조합속도 그냥 중간에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100개를 사버렸습니다. 그냥 47개 남았네요. 와, 드디어 닉스, 볼툰, 슈리엘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자, 그러면 바로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오늘 랭킹 한번 또 갈아치워야겠습니다. 일반 전투 들어가서 닉스, 슈리엘, 볼툰 확정. 게임 시작. 와, 진짜 내가 이거 보려고. 자, 과연 레디 고! 오토, 오토 켜야지. 잠깐만, 그 다음에 와! 와! 와와와와와와! 와! 이거거든! 와! 대박이야!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박이야! 고생한 보람이 있거든! 와, 이 정도면 랭킹 1등 가겠는데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박이야! 아닌가? 랭킹 1등 못 찍으려나? 이게 생각보다 몬스터가 잘 죽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골드 사가지고 레벨업을 좀 해줘야 되나? 왠지 모르게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죽었습니다. 진짜 멀리 왔습니다. 몇 스테이지까지 왔냐? 바로 123스테이지까지 와버렸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게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랭킹 1등을 찍으려면은 그렇게 해야겠죠? 아니, 내가 현질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랭킹 1등은 도대체 얼마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중에 이 황금 씨앗이라는 걸 얻었는데 여긴 푸른 씨앗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뭐 아무튼 아닌가? 원래 푸른 씨앗인가? 뭐 잘 모르겠고 이거를 얻었습니다. 지금 열기 한번 해볼게요. 와우, 5만원에다가 오, 별거 없네. 일단은 강화를 하기 위해 역상성 데미지를 100%까지는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레벨 들어가서 7자리 들어가서 공격력 증가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할 게 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또 현질합니다. 와, 25억! 와, 이거 뭐야, 대박이야! 무조건 삽니다 일단은.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돈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죠? 설마 돈 안 써지는 거 아니겠지? 진짜 그러면 오바다. 어, 이게 뭐야, 돈 안 써져. 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야, 이럴 거면은 상점에서 골드 왜 팔았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 지금 얼마 있는데?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아니 왜 돈이 마이너스로 된 거죠? 나갔다가 들어와 볼까? 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돈이 마이너스 그대로네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뭐야? 아니 지금 5만원이나 썼는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게 이건 말이야 뭐야. 와, 골드가 없습니다라니. 전투 한번 해볼까? 와, 전투에도 돈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니 갑자기 게임하기 싫어졌는데? 어, 이거 어떡하지? 일단 랭킹이나 한번 보자. 와, 8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골드를 어떻게 해 다시 플러스로 만드냐라는 건데, 이거 돈 한번 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려나? 한 번만 사볼게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는데 마이너스만 더 늘어났고 돈만 날렸고 돈 10만원 날렸고 갑자기 게임 삭제하고 싶어지고. 아, 이건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어, 뭐야 이거. 와, 이거 제대로 망했네. 이거 어떡하죠? 도감이나 한번 볼까? 어, 도감을 거의 다 꽉 채웠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빼고 다 채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굉장해요. 아,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게임이 하기가 싫어졌어요. 아, 이런 치명적인 버그가 있는 줄 전혀 몰랐네요 진짜. 오늘 얼마 썼는지 계산이나 한번 해볼까요? 와우, 63만원 이상 썼네요. 이게 달러로 계산이 돼가지고 아마 더 썼을 겁니다. 아,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네요. 이 마이너스 골드 때문에. 와 진짜 저런 버그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고 진짜 어떡하냐. 오늘 녹화 마지막에서 좀 망쳐버렸네요. 랭킹 1등 찍을 때까지 현질해가지고 계속해서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아쉬운 대로 타임 어택이나 한번 해봅시다. 물량 모드로 저의 최고 기록 현재 12웨이브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야 죽어라.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7자리가 3마리나 있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근데 이 물량 모드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잘 안 죽어. 16단계인데 여기서 끝나게 생겼다 이거 지금. 야 안돼 죽어라 녀석들아. 아 17웨이브에서 끝났어요. 못 깼습니다. 네 뭐 아무튼 오늘 영상 길이가 좀 짧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령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오늘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랭킹 1등 찍는 모습을 진짜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아 돈은 돈대로 날리고 녹화는 녹화대로 망치고 오늘 진짜 날이 아니네요. 정령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